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또 3일 정도를 연속으로 쉬니까 사실은 좀 그래도 그동안 좀 지쳤던 부분이 회복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 시장이 좀 너무 좋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사실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은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 흐름을 보시면은 8월에서 10월 달은 작년 같은 너무나 좋은 시장이었고, 또 작년처럼 진짜 강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8월에서 10월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계절적인 부분으로 좀 보면, 어쨌든 8월 같은 경우에는 뭐 휴가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말, 10월 초 이렇게 들어갈 때는 또 명절, 그 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또 대주주 과세 요건 회피 물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사실 시장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뭔가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런 시장에선 대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도 메이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짚어드렸었죠.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다시 체크하고, 왜냐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장이 좀 개장을 하고 나면 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건 잡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그런 거를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양호하게 버텨줬는데,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려스럽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잘 버텼어요. 카카오는 좀 의미있게 잘 버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는 좀 버티고 2차전지는 더 날아가고 반도체 날아가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초점이 그거 같아요. 첫 번째 초점은 뭐냐, 결국에 성장성인 것 같습니다. 성장성. 지금 시장에선 성장성을 논하고 있어요. 왜? 반도체 날아가는 이유는 뭡니다? 뭡니까? 가는 이유. 결국에 하반기에는 이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다. 이게 결국에 실적이 좀 약할 것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 대비해서 이익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모멘텀 삼았던 내용들이 좀 부진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천국 가는 이유. 뭡니까? 2021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는 천국을 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카카오 기준으로 버티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카오도 성장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카카오가 사실 성장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꺾임세는 아니잖아요. 성장 추이는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여전히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시장에 대한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 가니 못 가니를 결정짓는 거는 성장성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런 핑계를 삼아서 뭐 외국인들의 설계니 공매도니 뭐 여러 가지가 좀 같이 치고받고 수급적인 요인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첫 번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시장 동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8월에서 10월달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냐면은, 저는 오히려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준비해야 할 종목 유형.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낙폭 과대 역대급 실적 전망 종목.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당연히 저평가, 상당한 저평가일수록 좋죠. 저평가 종목들. 그래서 좋은 종목이고 훌륭한 종목인데 하락만 엄청나게 나와. 시장 때문에, 뭐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다양한 노이즈 때문에. 근데 기업의 밸류에는 펀더멘털에는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거는 줍줍 하셔야 됩니다. 지금 8월에서 10월 달 뭔가를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 피해 업종 중 빠르게 이제 그동안에 적자를 보거나 이런 기업들도 있었죠. 빠르게 회복 가능할 종목. 단순하게 그냥 뭐 여행,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뭐 카지노, 호텔, 또 단순 여러 가지 뭐 소비들이 있을 거고, 소비주들, 뭐 화장품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항공, 대표적으로 항공 이런 애들 움직이는데 그냥 너무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은 사실 또 우리가 매매하기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뭐 대한항공 이런 애들은 지금부터 뭐 사들고 매매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제 밸류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가겠지 이렇게만 보는 거는 좀 테마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테마로만 그냥 볼 게 아니라 진짜로 얘네들이 실제로 매출이 급증하거나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만한 애들이느냐.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파라다이스 같은 애들 눈에 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낙폭이 굉장히 크기도 했던 GS리테일, 얘네들 뭐 요기요 인수 관련해가지고 노이즈는 꼈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기업 가치는 훌륭하잖아요.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보시면서 오히려 주가는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삼성카드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로 완전 현저히 저평가인데 불구하고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많이 빠진 거, 대표적으로 OCI 공매도도 너무 많았어요. LG 디스플레이 얘네들도 공매도도 얘네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았어요. 근데 둘 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역대급 실적을 보여줄 것인데 지금 주가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계속 두들겨 맞아서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얘네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모으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결국에 또 유틸리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기 방어주 성향으로는 한국전력도 사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빠졌다기보다는 많이 못 올랐죠. 다른 유틸리티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뭐 태양광 풍력 이쪽은 사실 그냥 OCI 하나만 보는 게 낫겠네요. 너무 또 종목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라든지 경기 방어 성향으로는 뭐 또 LG 플러스 같은 통신도 있긴 있는데, 그다음 낙폭과대로 보시면은 최근에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놈들도 좋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마침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솔루엠, 삼성전기로부터 분사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3분기부터 계절적인 특성상 3분기부터 굉장히 또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공장을 해외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하느라 발생됐던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 때문에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이익이 적자를 보면서 그 공시가 3시 20분에 나와버렸네요, 금요일날. 그러면서 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보이긴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시간에서 거래가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결과적으로는 역대급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라고요.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놈이냐 아니냐를 보라고요. 그죠?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 그래서 솔로인도 마찬가지였고,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역대급의 실적을 전망하면서 PER이 5배, PBR 0.59배? 이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렇게 저렴한데. 전장 산업도 너무나 좋고, LG 전자도 사실 엄청 저렴하진 않지만, 엄청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매력 있는 성과, 투자 지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지금 이런 좋은 종목들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자꾸 두들겨 맞아가지고 빠진다면은 8월에서 10월달 사이에 뭔가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 말고 잘 모아두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언제부터 반등을 보이느냐? 10월 중순 중에서 11월 4일, 11월 초중순 이렇게 해서 좀 어느정도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1차적인 수급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가까울수록 다시 한번 매도세가 좀 더 나오겠죠. 왜? 대주주 양도세 더 회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1월에서 3월달 슬슬 시장 괜찮으면 다시 준비를 할 겁니다. 제약바이오 주도 한번 할 거고, 뭐 신규 상장 종목들 한번 흔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내년 들어가서 22년 진입 후 21년 실적, 연간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 이제 선반영,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이 찬스인 거예요. 지금 구간이 그때 가서 올라서 뭐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앞날까지 본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들 굉장히 큰 찬스입니다. 역대급의 실적을 전망할 기업들인데 주가는 역대급이 아니야.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위기라고 할 때가 기회인 게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도 포함이 돼요. 삼성전자도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등락으로 따지면 사실 좀 뭐 이렇게 큰 폭의 그런 게 아직 매력은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올라봐야 뭐 올라서의 그 수익 퍼센테이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가 내일 조금 소폭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고 거기가 저점이다 하고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이 7만 4천 원에서 V자 반등이 나온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있죠. 제가 모 채널을 봤는데 저도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박땡땡 전문님이라고 유튜브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분이 진짜 저는 그분의 뷰가 그리고 비유가 아 진짜 저는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으신 유명하신 분들 꼭 뵙고 싶다. 이렇게 한번 만날 수 있게 누가 기회를 준다면 저는 그분을 꼭 뵙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투자 뷰를 저도 많이 좀 참고를 하는데 거기다 제 의견도 보태서 현실적인 어떤 뷰를 좀 보태긴 하는데 아 진짜 저는 그분을 좀 많이 존경하는데 아무튼 그분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작년 시장은 물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기 그 뭐라 하죠? 공기 볼,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공 같은 거, 공기가 안에 들어있는 고무공 같은 거를 물속 수심 깊게 넣을수록 탄력 있게 뽁 하고 올라오잖아요. 작년은 그런 시장이었다. 깊게 넣기 때문에 깊게 탄력 있게 올라왔던 건데 지금도 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는 이만큼 시세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없는 거잖아요. 이만큼밖에 아직 안 빠진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4,0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급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V자 반등이 나올 거면은 가파르게 이렇게 V자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은 진짜 7만원이나 68,000원까지 빼야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돌리는 거는 이렇게 V자 반등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파동을 그려갈 겁니다. 어떤 그림처럼? 카카오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카카오 영상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리지만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애매하게 빠지니까 못 가고 그냥 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쫓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하고 급한 마음을 내려두시고 이런 낙폭 과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요. 내년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내년 실적 발표할 때까지라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으로부터는. 그래야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큰 기업들, 종목들 싹 다 한번 관심 종목에 모아두시고 얘네들 지금 주가 상태 꼬라지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막 다 작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재무제표 까보시라고.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폭이 심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모아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는 유튜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참고해주시고 우리 VIP님들도 그런 종목들 잘 모아갈 계획입니다. 뭐 버티고 안 버티고는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좋은 종목이고 언젠간 다 대박날 수 있는 종목이고 옆에서 케어하고 관리 다 해드리는데 뭐. 그래서 VIP방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이 이제 끝으로 이벤트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총 원래 한 달에 44만원인 게 두 달에 44, 120일에 77.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삼성SDI 한 주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꼭 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기업들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서 연말 그리고 내년 초 되면 또 여러분들 대박 나요. 그 대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닥권 저평가 우량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연휴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